뭐 하자는 거야, 지금? 왜 여기까지 찾아와? 앉아. 올려다 보려니까 고개 아프다, 야. 니키에 맞춰서 내가 서 있으면 좋겠다만, 너도 알다시피 니 덕분에 내 다리가 좀 불편해서 말이야. 아차, 아니지. 높으신 분이 서 계시는데 내가 이러면 예의가 아니지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은? 그냥 너랑 아는 척 하고 싶어서. 뭐? 회사에선 네가 날 모르는 척 하잖아. 원하는 대로 일자리 줬잖아. 네 주제에 그런 자리면 과분한 거 몰라? 근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? 백철 회장, 너랑 아주 잘하는 사이같이 보이더라. 전 회장님이라 그런가? 내 일에 끼어들 생각하지 마. 니까짓게 무슨 참견이야? 니까짓게?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네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는 모양인데, 그래봤자 너 이화영이야. 제일 밑바닥 시궁창에서 놀던 이화영. 네가 우습게 보는 이 최상두의 아이, 가졌던 여자. 앉아 좀. 여전하네, 성진머리. 나를 너랑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마. 난 너랑 달라. 네가 손 닿을 수 없을 만큼 올라왔어. 그럴까? 그럼 네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내가 한번 알아봐. 원하는 게 뭐야? 돈이야? 사랑한다, 이화영. 미쳤구나. 미쳐도 아주 단단히 미쳤어. 내 아이 어딨어? 죽었다고 했잖아. 아니, 그앤 살아있어. 며칠 전 네 친구를 만났어. 네가 아이 낳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던데. 그러고도 아이가 죽었다고. 내 아이 어딨어? 그것만 말해. 말해, 당장. 내 아이 어딨어? 몰라, 죽었어. 사실대로 말하기 전에 너 나한테서 못 벗어나. 찬식씨, 저 두 사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혹시? 난 잘 안 들려서. 나도 잘 못 들었어요. 분명히 무슨 애가 어디 갔나느니 누가 죽었다느니 이런 얘기한 것 같은데. 잘 들어요, 진숙씨. 우린 아무것도 못 본 겁니다. 우리 처음 약속한 거 기억하죠? 우린 우리 둘만 생각해요. 우리 둘의 사랑만요. 알았죠? 화영이든 누구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. 우린 우리 둘만 사랑하면 돼요. 알았어요?